덩어리. 안녕하세요. 네, 색깔이 왔어요. 아니, 또 노래 틀러. 반가운 인사 나누기 무섭게. 아, 노래를 틀어주세요. 뮤직 스타트. 언제 어디서든 그녀가 하면 벌어지는 진중경입니다. 두리둥실 두리둥실 살아가. 잘 만나다 보면 노래가 절로 나와요. 진짜요? 수박은 아무나 사나. 바쁜 시장 한가운데에서도 노래 잔치로 들썩들썩. 다 움직일 것 같아요. 수박은 사지. 기분이요? 그리고 엔더님 확. 최고. SBS 최고고. 프로는 SBS밖에 안 봐우리. 정말. 이대로 끝내기는 아쉽다는 분들까지. 수박은 아무나 사나. 손을 굉장히 잘 도와주시네요. 그래. 큰 목소리로. 저는 살기 위해서 노래가 필요했었어요. 그리고 노래를 함으로 인해서 제가 살아났기 때문이죠. 32살, 많지도 않은 나이에 갑자기 찾아온 가슴 통증. 처음에는 별일 아니겠거니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말았는데. 그때 당시로 나이도 어렸었고 정말 그런 병이 올 거라고는, 암이 나에게 있을 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었죠. 당시 진단을 받은 병원으로 찾아가 봤습니다. 이게 지금 그 당시에 찍은 그 박은영 씨 MRI 사진입니다. 수술 전하고 수술 전 항암 치료 전에 찍었던 그 MRI 사진입니다. 먼저 저 오른쪽이고 여기 왼쪽 유방인데 왼쪽에 지금 이렇게 하얗게 드러난 이 부분이 이제 유방암이 암으로 나타난 그 부분입니다. 한눈에 보기에도 커다란 암 덩어리. MRI 검사에서 유방암 크기가 유방암 유방 전체에 이렇게 차지하고 있어가지고 크기가 한 5cm 정도 가까이 됐고 임파선까지 전이되었던 유방암 한 3기 말 정도 돼 추정되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 정도 되면은 당시 10년 전에 생존율을 봤을 때 한 50%. 수술을 한다 하더라도 생존 확률은 불과 50%. 가족에게 말도 못하고 혼자 견뎌내야 했던 항암 치료의 고통. 참기 힘든 고통에 차라리 삶을 포기하고 싶은 생각마저 들었는데. 그때 은영 씨의 귓가에 우연히 들려온 노랫가락. 노래 강사의 노래를 들으며 어느새 웃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 은영 씨. 노래를 들었을 때 왠지 모르게 변해가는 내 모습을 느꼈어요. 긍정적으로 변하고 또 치료를 조금 더 해볼까 하는 생각도 들었었고 노래로서 힘을 얻게 된 거죠. 살기 위해 필사적으로 불렀던 노래. 암을 이겨낸 후에도 그녀가 가는 곳이면 어디든 노랫가락이 함께하게 되었다는데요. 음악 행위를 할 때 매우 몰입되는 경험을 하는데 이 몰입되는 경험을 통해서 자기가 암 환자라는 부정적인 인식을 벗어버리고 병을 치유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음악 치료는 면역세포의 활성도를 높여서 우리 몸의 면역력을 매우 높임으로 암세포와 싸울 수 있는 능력을 키워줍니다. 그래서 음악 치료는 암 치료에 매우 효과적인 치료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거 한번 보실래요? 내가 노래로 이런 것도 받았답니다. 노래로 직업 또한 바뀌었습니다. 내 아픈 거에서 나만 노래만 가지고 있을 수는 없잖아. 그래서 다른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건강 지킴이가 제대로 되어줘 보려고 자격증까지 땄지요. 희망을 노래하는 그녀의 마음은 주변에도 고스란히 전해져 이미 많은 곳에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노래 전파가 한창이라는 이곳.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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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몸에 불만, 은영 씨만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선생님이요. 아, 우리 노래 강사 선생님이세요. 너무 열심히 쉬고요. 저희들 선생님 얼굴만 봐도 힘이 팍팍 솟아요. 이 세상에 노래 안 하고 사는 사람들 도대체 무슨 재미로 살까요? 재밌으세요.
노래하는 생각으로 세상을 다 얻은 듯 행복, 회전적인 듯.